지금은 17년째 네일 아트를 하고 있지만 원래 어릴 적 저의 꿈은 여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입니다. 지금은 네일샵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릴 적 고등학교 때는 제 꿈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여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장래 희망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여군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3년간 해보니까 저하고 잘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년 만기 전역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역할 때쯤 그때가 87년도에 가서 90년에 전역을 했는데 90년에 IMF 터지기 전이었지만 경기 활성화가 되고 월급이 갑자기 막 뛰면서 비싼 옷들도 많이 들어오고 퇴직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옷가게에 가서 군복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초년생으로 옷을 사려고 보니까 그 세벌 사니까는 100만 원이 없어지더라고요.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은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해태재가에 들어가서 물건 진열하는 것도 해보고 또 옷가게 그 인디안 지금 인디안 매장에서 남성복 정리도 좀 해보고 또 국수집 알바도 해봤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 자석료 파는 데도 한번 가서 요즘은 그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다단계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교육도 받아봤어요. 별걸 다 해봤겠죠. 그런데 한 1년 반, 제대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뭐, 웅변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쳐보고, 또 시의원 선거를 한다고 해서 선거 사무실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화물차 회사에 들어가서 격리도 해보고, 또 이삿짐 센터에서 그 전화 받고 화물차 내보내는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제가 또돈 받아오는 수금 사원도 해봤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닥을 가고 있나? 나도 꿈꾸고 군대 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난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부모님에 의해서 학과를 정하다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해서 직장을 얻으려고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이 아마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야, 역시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 나는 공무원 다시 돼야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물론 별정직이지만 그 육군본부에 국방부에 별정직으로 해서 군무원으로 들어가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또. 이 3년이 고비인가 봐요. 3년만 하면 모든 게다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나니까 3년 동안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저하고 잘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틀에 매여 있고 청바지도 입으면 안 돼요. 예전에 공무원들은 청바지도 입으면 안 돼요. 또 항상 그 단정한 그런 모습,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변화되는 게참 좋더라고요. 머리도 볶았다, 풀었다, 옷도 짧았다, 길었다, 청바지도 입었다, 기지바지도 입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 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 생활하고 저하고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남편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28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아, 이제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때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그때 생각한 게 기술이 있으면 밥은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그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겨서 제가 메이크업하고 네일아트하고 피부 관리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어간 돈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배우는 데만. 근데 지금 학원 가서 다 배워도 1,500도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52인데 20년 전에 그런 가격을 내고 그걸 배울 수 있었다는 건 물론 뭐 남편이나 부모님이 도움이 있어서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처음 가서 딱두 달을 배우고 났어요. 메이크업을 두달 배우고, 기본적으로 뭐 케어하고, 뭐그 프렌치 네일 아트 정도 할수 있는 정도 딱 되자마자, 그때 당시 선생님이 저한테 명함을 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명함을, 여기서 취업을 시켜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영업의 기본은 명함이다. 그래서 명함을 파가지고, 네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명함을 먼저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그때 당시에 사진관, 웨딩샵, 뭐 화장품 코너, 뭐 화장품 파는 데 이런 데 명함을 다 돌렸어요.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명함을 다 돌리니까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의뢰가 들어와서 전부 이제 뭐그 스튜어디스 학생들, 스튜어디스 학과 애들 시험 보기 위해서 스튜어디스 메이크업, 또 대학 졸업자들 졸업사진 찍기 위해서 메이크업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부화장 하게 되고, 신부화장도 하고 연극 분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됐거든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한뭐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1인 기업인 거죠. 뭐 그때 당시에 메이크업이 출장 메이크업을 하면은 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일해도 200만 원 정도를 벌수 있었어요. 이틀 동안.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애들 낳고 애들을 둘을 낳으면서 제가 잠시 휴식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희 큰아이 낳고까지 제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큰아이 키우면서 둘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키우면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공백이 한 3년, 4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제 밑에서 일했던 그런 친구들이 학원의 원장들을 하고 있고, 다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다시 도태된 거예요. 힘들죠, 그럴 때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아는 동생이 원장으로 있으니까, 야, 나 강의하게 해달라. 나 강의 잘하잖냐? 그전에도 강의했었으니까 나 강의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강의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시간 타임으로. 시간 타임으로 강의하면서,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밖에서, 저 수업할 때, 밖에서 선생님이 애기 봐줬었어요. 둘째가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학원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치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가게를 차리면 내가 애들한테 더 치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 가게를 차리려니 돈이 있어야죠.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오픈 상가 안에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밤낮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뭐 밤에도 야간 출장까지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정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객들도 어느 정도 고정 고객들이 생기고, 제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학원 강의도 나가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부수입도 생기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또 있고, 직원들이 한 그때 당시에는 서너 명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오시면 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고객 손님들이 놀고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놀고 있어도 있어야 되는, 상주해야 하는 직원들이 꼭 필요했던 거죠. 요즘은 예약제로 바뀌어서 저는 요즘 혼자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죠, 이제 다시. 네. 요즘 미용실, 네일샵, 이런 미용 쪽 일들은 거의 다 1인 샵이에요. 작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크게 하는 뭐 미용실 체인점 같은 경우는 큰 샵이니까, 그런 데는 뭐 이제 투자자와 또이 아티스트가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하고 있지만, 주로 자기들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이런 샵들은 다 1인 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저는 제가 꿈꿨던 게 여군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네일아트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죠.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꿈을 갖게 되고요. 그 꿈을 가지면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아,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졸업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못 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나는 뭐,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대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그 울타리에서 항상 모든 게 챙겨졌는데, 이제 방치됐잖아요. 학생에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일반인이면 직업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직업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인 거죠. 국민의 일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소속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단, 내가 정말 지금은 뭘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엄마 내가 뭐 리어걸 끌면 어떨까? 폐지를 주스면 어떨까? 제가 그랬죠. 넌 힘이 좋으니까 폐지를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주실 수 있어. 그리고 그럼 붕어빵은 너는 입담이 좋으니까 워낙 말 잘하거든요. 입담이 좋으니까 아마 손님이 배로 늘어날 거야. 부모님도 이 영상을 본다면 그런 식의 자녀들한테 복도다 줄 필요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이라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이 나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부였다가 뭔가 창업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수 있는 일들을 나열을 해보시고 내가 여건이 이걸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네일아트를 해볼까요? 아니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아니면 헤어를 해볼까요? 아니면 간호조무사를 해볼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 중에도 식당에서 알바했어요. 알바했는데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더니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해요. 어떤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저처럼 여군이었던 사람이, 여군이 꿈이었던 사람이, 그래도 남들이 좋아하는 철밥그릇인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되게 왜그 좋은 걸 그만뒀어요? 할지 몰라도 저하고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할수 있는 걸 하고 내가 손을 망가진 손을 또는 안 예쁜 손을 예쁘게 해줬구나 또는 예쁘게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그 고객들의 웃는 모습이 저한테는 영양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님이 다 예쁜 신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쁘지 않은 신부가 화장을 끝내고 났을 때 예뻐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미소가 저절로 펼쳐지죠. 그냥 저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뻐지고 내가 좋은 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업은 못 해요. 내가 남이 행복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제가 손을 붙잡고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때 정말 밥숟가락까지 그 집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다알수 있을 정도로 서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힐링을 하게 되죠. 손님만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힐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떤 거 내가 할수 있는 꿈만 갖는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 그 힘이 생기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군과 모든 걸다 겹쳐보면서 정말 원했던 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1편을 제가 제작을 하면서 나머지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까지 8편까지 나갈 건데요. 2편에서는 그 네일샵 창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또는 뭐 장소, 어디 초기 비용,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3편에서는 샵을 운영하는 방법, 지금까지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4편과 5편, 6편까지는 제가 네일샵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 또 손님들 응대하는 방법, 이런 모든 거를 4편에서 6편까지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7편과 8편에서는 샵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유튜브를 하면서 얻게 된 지식. 그 다음에 쇼핑몰, 제가 쇼핑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로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네일샵, 또 네일아트에 대해서만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나 네일아트를 배워서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거나 또 지금 네일아트를 시작한 분들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원장 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